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동네는 남구 대명동에 현재 나와있고요. 현재 제가 있는 쪽은 여기가 교대역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이제 정문 올라가는 길입니다. 교대역 코오롱 하늘채는 세대수만 해도 약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975세대 아파트이고요. 오늘은 그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통상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1층에는 상가가 3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 4층 통상가인데 현재 1층에 한 호실 빼고는 전부 다 임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여기 경상중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고요. 현재 이 건물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건물 뒤편 남대구 초등학교 도보 3분이면 충분히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경상중학교, 그리고 인근에는 경북여산과 경북예고, 그리고 대구여산과 대구고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역이 참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1호선과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남산역, 도보로 6에서 7분 정도 남산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대역도 도보로 한 7-8분, 명덕역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 1호선 3호선 교차역이지 않습니까? 도보 한 15분 내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1층에 한 개 호실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차가 되어 있어요. 1층에는 빨래방, 셀프 빨래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층은 태권도,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태권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한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쇼핑몰 업체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택배차가 와서 물건을 황금 실어 간다고 하네요. 우선 건물 건너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길 건너편에 현재 넘어왔고요. 도로변 쪽으로 주차가 참 편리합니다. 앞쪽으로 주차 한 대,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층 여기 빨래방인데 요 안에 한번 양해를 구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빨래방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청소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깔끔한 업종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에는 현재 공실이 하나 비어져 있고요. 이거는 뭐 직접 건물을 운영하시면서 카페 하실 분들, 아니면 이거는 건물 주인분이 걱정하지 말고 새를 놓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공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여기가 학교 앞쪽으로도 여기가 주택 건설, 예선 건설, 건설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 편이죠. 뒤쪽 편으로도 주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 해서 주차는 하나, 두 대. 뒤쪽 편에도 주차 두 대 가능한 건물이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진입하는 곳도 앞쪽에는 여기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경사로로 현재 만들어 놨고요. 2층, 3층, 4층 입점 내역은 이렇습니다. 2층에는 남대구 태권도, 그리고 3, 4층은 이렇게 쇼핑몰이 입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올라가는 계단실 타일도 아주 상큼한 색과 깔끔한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칙칙한 통상가 느낌이 아니고 아주 산뜻한 통상가 건물 내부입니다. 자, 태권도 이렇게 현재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3층부터 건물 쇼핑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니, 여기 무슨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의류 브랜드. 아, 의류 브랜드. 3층에 여기 의류 브랜드 쇼핑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아, 안에 옷가지들이 엄청 많네요. 자, 이렇게 3층 지나 이제 4층도 이제 의류 브랜드로 해서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지만 제가 계단으로 와서 각 층별 현황을 한번 봐드렸고요. 건물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건물에서 보이는 이쪽 방향이 바로 남산역, 지금 3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남산역과 그리고 명덕역으로 가는 3호선 기차가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건물은 주변에 학교로 빼곡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위치이고요. 아파트, 바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진입 정문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이 건물 수익도 충분히 나오는 건물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주인분이 어떤 조건을 내밀어도 최대한 맞춰봐 주시겠다고 합니다.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29제곱미터, 건물은 486제곱미터, 486이네요. 대지 구평수 안산시 69.4평, 건물 147평입니다. 건축년도 21년 9월 7일날 준공이 난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7억, 대출은 10억 4천에 임대보증금 1억 7천만원, 현재 인수가 14억 9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만시시 861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428만원, 수익률 3.4% 나오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주인분이 말씀하신 매매 호가입니다. 충분히 가격 조절을 통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매물이고요. 수익률도 상가는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다 할 만큼 가격 조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현재 건물 외벽에는 간판은 없지만 3, 4층 모두 임차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건물 한번 둘러보니까 임차되어 있는 내역들이 너무나 탄탄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 매물이고요. 가격 조절을 통해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팀장 힘써봐 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말씀하시는 호가, 제가 호가시게 가격 조절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